대박. 오, 뭔가 실제 안 같고 그래픽 같은 느낌이에요. Arizona garden, stop blowing the heat. Let me take you dancing. 보이시죠? Let me get you on your feet. Arizona garden, my little cactus flower. Let the day slip away in the golden hour. We've got nothing but time.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a sweet cold drink in the heat. Oh, I'll be beside you every step of the way, right here beside Hi, 안녕하세요, 키키입니다. 자, 오늘 두 달 만에 영남을 패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천왕지에 가려고 왔고요. 케이블카 타고 물놀이 지점에서 지금 출발한 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됐고, 벌써 지금 샘물이 잠긴 거 보이거든요. 별로 얼마 안 걸었는 것 같은데 샘물상에 다 도착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늦어가지고 지금 뭐 부시럭거리는 소리 들리는데 뭐지? 멧돼지인가? 제 백패킹은 한 2주 만에 왔거든요. 요즘 다시 날이 풀려가지고 그냥 집 근교로 가까운 데를 찾았는데 역시나 영남 알프스로 왔네요. 지금 출발한 지 한 30분 조금 넘은 것 같고 이제 천왕산은 1.4km만 가면 정상 도착입니다. 겨울이라가지고 주말이어도 사람이 별로 없을 듯한데 지금 바로 정면에서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 눈이 너무 부셔요. 사람들이 여기 오소리가 많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소리인가 싶기도 하고 제가 멧돼지만 아니기를. 천왕제 데크에서 성공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성공할 수 있기를. 오늘 진짜 날 많이 풀렸어요. 이제 지금 옷도 되게 얇게 입고 왔는데 장갑도 안 껴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이 풀렸거든요. 나 혼자 밖에 있는 건 아니겠지. 엄청 조용한데요 지금. 이따 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기 멀리 보이는 천왕산 정상까지 일단 가보겠습니다.
거의 정상에 닿았고요. 아우 눈부셔. 100여 미터만 가면 정상입니다. 바로 코앞이죠. 오늘 풍속도 거의 없는 편이고요. 일부러 그거 보고 왔고요. 미세먼지도 원래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거의 거쳤고. 보이시죠? 저기 멀리 능선들 저 멀리까지 다 보이거든요. 원래 시내까지 다 보입니다. 너무 멋있죠? 정상 전망대는 사람이 없네요. 올해 6월에서 묵었던 곳. 진짜 여기는 일출 찐명당입니다. 천왕지에 사람들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지금 한 텐트 한 세네동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천왕지로 내려가 볼게요. 아, 내려가는 길이 멀다. 저기 앞에 보이는 바위 위에서 사진 찍으면 정말 멋있게 나와요. 대신 좀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찍어야 돼요. 혼자 있을 때도 조금 쫄리긴 한데 그래도 크게 무서워하는 편이 아니어서 괜찮은데 오히려 사람 한 명 있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계시니까 내일은 화산을 케이블카 쪽으로 원점 회귀하지 않고 한 번도 안 가본 제약산 저기 천왕지 바로 뒤로 보이는 산이 제약산이거든요. 그래서 제약산으로 해서 흥룡폭포? 층층폭포? 그 궁교 터 있는 쪽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표충사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어디로 올라오셨습니까? 에? 어디로 올라오셨어요? 아, 케이블카 타고. 아, 그래요? 4시 거? 몇 시? 3시 거 타고. 다 쳤어요. 짜장 맛인데 왜 짜장 맛이 안 나지? 짜장 맛나요. 아, 이제 저녁 다 먹고 간식까지 다 먹고 이제 쉬려고 하는데 맥주를 안 들고 와가지고 아쉽네요. 물밖에 없어요. 이제 스프 두 개랑 별 보려고 밖에 나갔었는데 별이 장난 아닙니다. 안 자보도록 할게요.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출 보려고 눈 떴는데 안개가 좀 껴있어서, 그리고 지옥이 천왕제 자체가 약간 올라가는 길이 됐어요.
얼른 철수하고 제약산 쪽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어제랑 다르게 바람이 좀 많이 부는 편이에요. 아침 안 먹고 철수했거든요. 지금 올라가는 제약산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 할 거예요. 방향 표시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헷갈리거나 그렇진 않아요. 정말 이 타이길로 가야 되는 건가? 아찔하다. 와우. 이 사회길로 갔어요. 이 길이 맞나? 이제 200m만 가면 다 왔어요. 제약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제약산 정상입니다. 저는 이제 해충사 방향으로 하사 갑니다. 내리막길 위험해서 도저히 카메라를 못 들고 가겠어서 고프로를 몸에 장착했습니다. 오늘 가시거리가 너무 안 좋아서 풍경을 제대로 못 볼 것 같아요. 일단 제약산 정상에서 표충사까지는 5.2km 정도 되고요. 일단 도사리 분교까지는 지금 1.56km 정도 가면 도착한다고 하니 일단 분교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그 계단이 보이네요. 여기 우측으로도 천왕제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네요. 뭐 1.3km만 가면 된다고? 거의. 길이 안정적으로 나오면 셀카 모드로 가겠습니다.
고무바닥으로 설치해놔서 엄청 안전하네요. 와, 드디어 계단이 끝이군요. 아, 여기는 제약산 올라가는 계단이 정말 지루할 것 같은 그런 길이에요. 이제 좀 편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회초가 4.3km 더 가야 돼요. 계단을 거의 반을 내려온 것 같은데. 제가 내려온 길은 진부람 가는 방향 쪽이고요. 5평 저기 위에 멀리 보이는 쪽이 제약산 정상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가던 길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여기 케이블카 케이블카 여기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쭉 천왕산까지 왔다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다 보면 여기가 천왕제거든요. 여기에서 요렇게 지나와서 제약산 찍고 다시 이쪽으로 쭉 내려와서 지금 현재 여기거든요. 여기 고사리 분교터에서 층층폭포 쪽으로 갈 거고요. 여기 층층폭포 찍고 흑룡폭포 찍고 이렇게 쭉 가서 표충사까지가 제가 마지막 도착지입니다. 와, 계곡이 다 얼었어요. 꽝꽝 얼었어. 완전 꽝꽝 얼었어. 아까 나무 계단을 한참 내렸는데 또 내려가야 돼요, 또. 우와. 저기 밑에 폭포가 보입니다. 대박.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대박. 와, 여기 전망데크도 되게 잘 해놨다. 아, 얼른 가서 사진 찍어야 되겠어요. 우와. 오, 대박. 우와, 대박. 우와. 오, 뭔가 실제 안 갖고 그래픽 같은 느낌이에요. 우와.
여기가 칭칭폭포 하단부입니다. 와 너무 멋있어. 여기는 더 두껍게 얼었어요. 우와 이게 2단으로 되어 있어요. 와. 산주밭이에요. 이런 뭐 먹다 남은 다 먹지도 않고 그냥 놔둬. 내려오는 길에 너무 더워가지고 모자도 벗고 레그 워머도 다 벗어 던졌어요. 오늘 왜 이래 덥죠? 아, 저 물 당장이라도 벌컥벌컥 마시고 싶어요. 물도 이제 그 다 떨어져가지고. 드디어 표충사에 거의 다 왔습니다. 빨리 내렸네. 우리 남매인데 아까 흥룡폭포에서 만났는데 엄청 빨리 내렸네요. 절 보이니까 진짜 안심이 됩니다. 표충사 되게 유명한 절인데 이름만 들어보고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우와 엄청 오래돼 보이네.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여기 진짜 찐맛집입니다. 아, 배고파 미칠 것 같아요.